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집행법 특강 자리를 마련 했는데요. 시험 이제 일주일 남겨놓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출제 가능성 있는 판례나, 최근 법원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눈에 익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게 특강 마련의 취지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판례는 제가 군 판례면은 문제 출제되면은 그거는 생각도 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은 판례가 출제되면은 과연 이 판례가 맞는 판례인지, 맞는 문제인지, 틀린 문제인지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하게 만드는 게이 판례에 관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판례 부분들을 많지만은 기본적으로 2012년도에 있는 판례부터 금년 4월달까지 대법원의 종합법률 사이트, 그에 올라와 있는 판례들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출제 가능성 있는 부분들만 그거를 모아놓은 겁니다. 뒤에 판례 보시면은 먼저 판례를 쭉한 다음에 뒤에 판례에 따른 OX 문제 있을 거예요. 그래서 OX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한 번씩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이 법원 2015년도 법원 사문가 문제하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능력 검정 문제입니다. 사문가 승리 시험 문제는 20문제이고 능력 검정 시험 문제는 30문제입니다. 총 문제가 한 50문제가량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만은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쭉 마무리하는 시간 하도록 할게요. 자, 1번에 있는 판례 보십시오. 자, 1번에 있는 판례는 혼합공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혼합공탁은 가장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혼합공탁입니다. 먼저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이 있는데 이 양도, 금지 있는 채권이 양도가 된 이후에 다시 양도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양도인을 채무대로 해서 채권 압류나 가압류가 이런 경우입니다.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이 양도인 경우이고, 그리고 양도인을 채무대로 해서 채권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결국은 채무자는 혼합공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양도인 또는 양수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혼합공탁의 경우는 변제공탁 성격하고 집행공탁 성격을 합한 것이 혼합공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집행채권자가 될 겁니다. 이 경우에 채권 양수받은 양수인이 이 공탁금을 지급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청구권 입증 서면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청구권 입증 서면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이거는 상대대프라치공탁입니다. 상대대프라치공탁의 경우에는 어느 일방의 승낙선화입니다. 양도인의 승낙선화, 양도인이 승낙 안 해주면 양도인을 상대로 한 출구청구권 확인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승낙서 또는 출구청구권 확인 판결,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집행채권자들의 관계에서도 이 집행채권자들의 승낙선화, 아니면은 이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출구청구권 확인 판결을 받아야만이 양수인이 공탁금 지급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판시한 최초 판례 부분들이 1번에 있는 판례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1번에 있는 판례는 집행에서든 공탁에서든 어쨌든 출제 가능성 있는 판례 부분들입니다. 자, 2번에 있는 판례는 추신명령의 경합의 경우인데요. 이거 집행부 248조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자, 집행부 248조 사망 규정. 집행부 248조는 우리의 집행공탁, 제3채무자와 권리공탁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규정들이에요. 집행부 248조, 여기는 1항, 2항, 3항, 4항 등이 있습니다. 1항의 경우는 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이 제3채무자에 관해서 공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줍니다. 채권이 압류인 경우는 제3채무자는 압류와 관련된 채권을 공탁할 수가 있다. 공탁할 수 있다라는 근거 형식이 권리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를 제3채무자가 권리 공탁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 항은 채권이 일부가 압류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다른 사람이 배당류를 해온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인 채권에 관하여 배당류가 있는 경우는 그때는 이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가 청구를 하게 된 경우는 그런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때 부담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들은 앞에 있는 압류된 부분을 공탁하는 겁니다.
압류된 부분을 공탁해야 된다. 공탁할 의무를 부과시킵니다. 자, 사망의 경우인데요. 사망은 이제 압류 경합입니다. 즉 일부 압류에 의해 나머지 부분을 초과해서 거듭 압류행위 이루어지다든지 또는 전부가 압류가 된 다음에 다시 또 일부가 압류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압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 경합하는 채권자들, 채권자가 청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채권자가 청구를 한 경우는 이 채권자와 청구는 전부 다 공탁 청구를 의미하는 겁니다. 공탁을 해달라라는 공탁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공탁 청구가 있으면은 이제 부담 청구자는 암전 채권 전액을 공탁할 의무를 짓습니다. 이게 사망의 부분들이에요. 이 경우에 그런 공탁 청구한 채권자와 청구하는 경우는 부담 청구자는 공탁은 의무를 부담하겠는데 여기서 공탁해야 한다는 의미라면 됩니다. 1번, 2번 판례 부분들이에요.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거 여기서 공탁해야 한다는 의미는 공탁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사례를 읽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 대해서 1억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채권자인 A, B, D, C 등이 있었는데 A도 채권 1억 가지고 여기에 압류를 내옵니다. 똑같이 볼게요. B도 1억 가지고 압류를 내옵니다. 자, C는 1억 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자나 압류 추심을 내옵니다. 그래서 C가 을에게 너 이거 공탁 좀 해다오 라고 공탁 청구를 했는데 그런 공탁 청구에 대해서 을이 그런 공탁을 하지 아니하고 그중 일부를 이자가 추심명령 얻어가지고 추심권을 얻었는데 그중 일부 부분들을 이자에게 B에게 만약에 5천만 원을 지급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5천만 원을 B에게 지급했다. 그에 관한 판례들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탁 청구한 채권자에게는 이 지급으로서 대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공탁 청구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에게는 이 지급으로서 이자에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공탁 청구한 채권자에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을은 C에 대해서 다시 지급할 이중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런 이중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이 공탁 의무를 위반한 그런 불법 행위로 보는 겁니다. 따라 이 경우에 C가 을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럼 추심금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로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그게 2번에 있는 부분들이에요. 거기에서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거 재단 채무자가 추심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으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 입행 절차장에 의해서 추심한 경우에는 재단 채무자는 이로써 공탁 청구한 채권자에게는 채무 소멸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때 이중 부담을 하게 되는데 다만 또 공탁 의무를 부담하는 재단 채권자가 추심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으로 변제하거나 또 일부 채권자가 강제 입행 절차장에 의해서 추심한 경우에도 재단 채무자는 공탁 청구한 채권자 이외에 다른 채권자에서는 여전히 채무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공탁 청구한 채권자에게만 그런 지급으로서 대응하지 못할 뿐 공탁 청구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에게는 지급으로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에 있는 거 이때 공탁 청구한 채권자가 재담 청구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재담 청구자가 공탁 청구에 따라서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에 따르면은 공탁 청구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던 금액 범위로 한정되는 겁니다. 이 4번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해요. 결국은 이때 C가 을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런 추심금 청구에서 추심 의혹을 제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추심 의혹을 제기할 때는 자기 1억 전부를 갖다가 다오 그런 1억 전부를 지급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가 이걸 공탁해드려야 배당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게 약 3,300 될 거예요. 공탁 청구했을 경우에 배당할 수 있던 금액 그 부분들로 한정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에요. 만일 을이 B에게 5천만 원을 지급을 해준 경우는 B는 다시 B는 이거를 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할 의무를 부담하긴 합니다. 결국은 이런 경우는 C가 약간씩 이 채권에 대해서 똑같은 채권이지만은 C에 대해서는 비교적 이런 이중 지급 변제를 받기 때문에 C는
골리앗 채권, 배당할 수 있는 금액보다도 많은 금액들을 배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는 있습니다. 이게 2번 판례 부분들이고요. 그 2번 판례는 아주 출전된 판례인데, 그 중에서 그 2번 지문, 3번 지문, 4번 지문, 이런 것들이 출제될 수 있는 지문들입니다. 이거는 체크하셔야 되고요. 3번에 있는 판례, 동일인 토지, 관서법상 법정기상권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관서법상 법정기상권의 경우인데, 우리 이제 관서법상 법정기상권의 성립 요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해 듭니다. 그리고 토지 건물이 매매기타 원인, 경매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분류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 이 세 가지가 민법상 인정되는 관서법상 법정기상권의 성립 요건인데, 여기서 토지와 건물의 동일한 소유에 관한 판단 시기 부분들입니다. 또 정전 판례는 매수인은 매각 대금 납부 시를 기준합니다. 이 판례를 폐기해가지고 전원합의체로 변경을 시킵니다. 이때는 대금 납부 시가 아니라 압류 당시라는 겁니다. 압류 이전에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가압류 당시입니다. 이전에 가압류를 한 경우는 가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시킨 겁니다. 이게 또 판례 또 나왔다고 그랬죠?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있는 경우는요.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때는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시킵니다. 세 가지 부분들이에요. 이 판례는 작년에 3과 승규 시험에서 2차 문제에서 민법에서 실제 있는 판례 부분들이에요. 3번 부분들은, 3번은, 이거는 다른 판례이죠? 3번은, 착각했네요. 3번 부분들은 일괄 경매 청구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일괄 경매 청구. 토지하고 건물에 관해서 이제 공동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공동저당을 설정을 했다가, 이자가 건물을 멸실시키고 여기다가 건물을 신축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신축 건물에 관해서 종전 토지에 관하여 추가 저당을 설정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 저당권자가 토지만을 경매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토지만의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 관서법상 저당권을 부정하는 게 판례입니다. 그건 알고 있죠? 이 경우에는 토지 저당권자가 신축 건물에 관하여도 민법 365조에 의해서 일괄 경매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토지 저당권자에게 배당받을 때는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당받습니다. 단 건물에 관하여서는 배당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토지 저당권자가 토지에서 배당받을 때는 토지의 경우는 건물이 없는 것처럼 여겨야 되는 거예요. 건물이 없는 것을 한절해가지고 그런 거 가격을 산정시키는 겁니다. 이게 3번에 있는 부분들이에요. 3번에 있는 거, 출처 부분 1번에 있는 거. 그래 일괄 매각대금 중 토지에 안분할 매각대금은 법정 지상권 등 이용 제한이 없는 상태의 토지로 평가하여 산정시키는 겁니다. 여기 이제 건물이 없는 걸로 전절해가지고 이 토지에서 저당권자가 배당할 수 있는 금액들은 건물 없는 상태에서 그 상태를 전절해가지고 배당을 실시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있고, 그리고 집행권이 이와 같이 일괄 매각 절차에서 각 부동산별로 매각대금 안부를 잘못해가지고 배당을 한 경우에는 그때는 배당이 사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밑에 뒷페이지 3번에 있는 것들인데요. 토지 저당권자는 건물에 관하여서는 배당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때 건물에 관해서 배당받으면은 건물에 대해서는 토지 저당권자는 일반 채권자로 보는 겁니다.